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린이 명심보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손자 김병감. 네, 아이고 우리 광재하고 방송하게 돼서 내가 원래 꿈이 제 아들하고 우리 손자하고 3대가 방송하는 게 꿈인데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명심보감에 대해서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싫어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명심보감. 그렇죠. 바로 명심보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심보감은 여러 가지 좋은 말로 길을 건너갈 때는 손을 드세요.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시킬 때는 네 하고 대답하세요. 이런 글들이 798구절 많은 구절이 있어. 아, 많지. 798구절이면 많잖아, 그지? 아니, 그럼 100도 넘은 거잖아. 그러지. 100도 넘지. 700개니까. 그렇게 많은 구절인데, 그래서 여러 개로 이제 700개가 많기 때문에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착한 일 하세요.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세요. 또,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드세요. 이렇게, 그런 글들을 이렇게 나누어 놨어. 예, 오늘 처음으로 개선편 공부해. 개선. 따라해봐. 개선편. 개선편. 아, 대답 잘했어요. 이제 개자는 이게 실사야. 실이야. 실. 시, 여기도 실 있고, 여기도 실 있고, 여기도 실 있고, 실이 다섯 개나 있지? 실을 이렇게 이어간다. 라는 뜻이 있다. 맞아. 실을 이어간다. 실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을 개자야. 계속해서 좋은 일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개야. 그게 개야. 이을 개. 따라서 이을 개. 이을 개. 그러니까. 치즈가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늘어나는 것처럼 계속, 계속 가지. 그러니까, 먼 길을 가려면 계속 가야 되잖아. 그게 개자, 이 개자야. 계속 할 때 개자야. 여기가 실보관소 같아. 맞습니다. 실보관소. 그 실을 보관하니 얼마나 실이 길겠니, 그지? 그래서 길다. 계속 한다. 그래서 이을 개자고. 이 글자가 아주 이제 좋은 글자인데 이게 착할선자야. 착할선? 착할선. 따로 착할선. 착할선. 그럴 때 선량하다 그럴 때 착할선자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편, 무슨 편 있지? 편자야. 자, 책편. 책편. 그러니까 이제 이 개선편은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런 글들을. 착한 일만 쭉 하세요. 응, 좋은 말 했어. 할아버지가 오히려 잊어버렸는데 광재가 가르쳐줬어. 이게 착한 일은 쭉 하라는 거야. 줄, 얘가 길다는, 얘네들은 좋은 말 하는 거야. 응. 그래서 합쳐서 착한 말은 길게.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니까 착한 일을 길게 많이 해라 이 말이야. 네, 오히려 이게 아이들한테 배운다는 얘기 있는데 오히려 제가 광재한테 배웠습니다. 착한 일은 쉬었다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계속! 그래! 착한 일은 쉬는 날이라고 쉬고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 착한 일 안 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아니요! 그렇지! 그래서 착한 일은 학교 가는 날도 착한 일 해야 되고 쉬는 날도! 그렇지! 쉬는 날도 착한 일 하고 그게 바로 개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착한 일은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개선이야. 알았지? 쉬었다는 게 아니고 늘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태권도 할 때나 축구할 때나 늘 착한 일을 한다. 이게 개선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개선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개선편에 여러 가지 이제 구절이 있는데 맨 첫 번째 구절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지? 이게 착할선자야. 착할선. 착할선. 있을유. 또 착할선자지? 어? 어, 착할선자가 두 개지? 어? 얘도 두 개. 그렇지.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읽기 쉬워. 따라해봐. 선유선보. 선유선보. 악유악보. 악유악보. 이거 이제 착할선. 착할선. 있을유. 있을유. 착한 일을 하면 그런 뜻이야. 착한 일을 하면. 자, 착할선. 착할선. 갚을보. 갚을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이 생겨.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광재가 명심보감 할아버지가 질문을 너무너무 잘해서 내 선물 받았지? 그렇지. 좋은 일을 하면 선물을 받지? 네. 응.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럼 좋은 일을 하면 선물을 받는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럼 바꿔 말하면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다. 그렇지. 그게 선유선보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나쁜 일이야. 사나모라. 사나모라.
찾아온다. 이건 나쁜 일이란 뜻이야. 이거 반대야. 그래서 악유그름, 나쁜 일을 하면 또 나쁜 보답이 있다. 그게 악유악보야.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또 나쁜 일이 생겨. 자, 또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또 엄마 아빠한테 꾸중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이제 그게 그거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야단을 쳐. 좋은 일을 했을 때 야단을 쳐.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광재를 이렇게 야단치면서 엄마는 기쁠까 슬플까? 슬프지?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하면 엄마도 슬프고 또 그렇지. 광재는 광재대로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또 슬프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 안 좋은 일. 옳지. 어이구 세상에.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 좋은 일. 그렇지. 그게 바로 선유선보 악유악보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야 되겠어? 안 좋은 일을 해야 되겠어? 좋은 일. 그렇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게 선유선보 악유악보야.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나? 좋은 일. 그렇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광재가 의외로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 아이들한테 배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광재를 통해서 오늘 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자,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